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 퀴즈 90회 다니엘서를 함께 퀴즈로 풀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의 한 사람으로서 지혜와 도덕이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란 뜻입니다. 3조 제상의 직임을 맡았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들이 통치할 당시에 제상으로서 7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데는 주전 536년경이고요. 다니엘서의 총 제목을 정한다면은 믿음으로 고난을 승리한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고난을 당할 때에 승리하지 못하는 믿음은 실패하게 되죠.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목적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나타내려 함에 있다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두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은 고난과 승리, 7장에서 12장은 기도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요절은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전도자는 궁창에 빛과 같고 하늘에 참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제 퀴즈로서 다니엘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지만은 거기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포위했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무엇을 배웠나요? 했는데 유다 청년들이 이제 잡혀가서 포로가 된 다음에 그 나라의 갈대아의 학문과 방언을 공부했다. 학문과 방언, 그 나라의 말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소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 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 17절을 보면 학문과 재주에 명철을 더하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학문, 모든 재주, 모든 명철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퀴즈로 넘어가서 기도의 응답을 얻은 다니엘은 먼저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요. 2장 23절을 보면은 주께 감사와 찬양을 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누구시냐 했는데 2장 28절에 보면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사람들은 은밀한 것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숨겨놓아도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6번 퀴즈,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에게 엎드려 절을 했나요? 했는데 2장 46절을 보면은 그 누구다닌 다니엘에게 했다. 포로로 잡혀간 젊은 청년에게 세계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청년 다니엘은 세계를 다스리던 당시의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월등한 지혜와 권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퀴즈,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뭇불에는 누가 타 죽었나요? 했는데 3장 21절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짐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던짐을 당한 세 친구는 타 죽지 않고 던지려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불이 얼마나 세었는지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던짐을 받은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절대 보호를 가리키죠.
고난에서 승리한 세 친구는 왕이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 3장 30절을 보면은 더욱 높였다. 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불평하기 쉽지만은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 결국 세상 사람, 불신자들도 우리를 더욱 높여주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번 퀴즈. 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소처럼 살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4장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라도 지상의 통치자,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할 때에 그는 짐승처럼 버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퀴즈. 교만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누구를 찬양하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4장 37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를 찬양하고 높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1번 퀴즈. 벨사살 왕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벽의 글씨를 보고 어떻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5장 6절을 보면은 무릎이 서로 부르쳤다. 참 넓적다리가 마디마다 녹는 듯 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엄청난 그 떨림의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면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왕이라도 참으로 이러한 기이한 현상 앞에는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2번 퀴즈. 벨사살이 죽은 후 다리오 왕은 누구를 총리로 세웠나 했는데 6장 3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 많은 좋은 청년들, 똑똑한 청년들, 잘난 청년들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최고의 왕다움의 자리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퀴즈. 다니엘은 하루 몇 번 감사 기도를 드렸냐고 했는데 6장 10절에 보면은 세 번 감사 기도를 했다. 성경은 신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루에 세 번 아침, 낮, 저녁 하루 세 번 참 이렇게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린다. 불평할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지만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14번 퀴즈.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짐을 받은 후 벨사살 왕은 무엇을 하였나요? 했는데요. 6장 18절을 보면은 금식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심했지만은 참으로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금식을 할 정도로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바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 다니엘이 본 네 큰 짐승은 무엇을 말하느냐 했는데 7장 17절을 보면은 세상에 네 큰 왕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퀴즈.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깨달은 후 무엇을 결심했나 했는데 9장 3절을 보면은 금식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를 결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비장한 시기에는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7번.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크게 받았나요? 했는데 9장 23절, 10장 11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믿음과 자신의 성결을 지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 그리고 꿈 해몽의 은사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다리오 왕 때의 총리가 되었으며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구원받아 신앙인의 승리의 위대함을 보여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로 샛별이라 불렸습니다. 바벨론의 최대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지요.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다가 결국에는 정신병에 걸려 짐승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 탄복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왕이 되었지요.
불신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까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위대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한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나 참된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다니엘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청취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